아, 불똥아. 파일이 진화하면 좋아지겠지. 닉네임 뭐라 하지? 닉네임 뭐라고 하지? 니제모. 니제모. 아, 훌륭해. 한 방에 그냥. 파일이 선택했으니 메가스톤도 줄게. 오, 뭐야 이건. 리자몽 나이트 X를 손에 넣었다. 오, 리제님 2연속으로 채택이에요. FTL에 이어서 너희도 사이좋게 고르도록 해. 자, 네,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다시 모두에게 최고의 트레이너를 목표로 포켓몬과의 여행을 만끽해줘. 그리고 칼로스 지방 포켓몬 최대의 수수께끼,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 메가 진화의 비밀을 풀어보자. 그래, 아까 건네준 메가스톤은 배틀에서의 새로운 모습, 메가 진화의 비밀의 단서야. 응? 메가 진화? 포켓몬 도성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트로바가 생각하는 최고의 트레이너라면 꼭 완성시키도록 해. 사나는 메가 진화가 궁금해요. 메가 진화에 대해서 조사할 거라면 고목내 마을은 어떨까? 그곳은 역사가 있는 마을이니 뭔가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 뭔가 키가 되는 건가 봐요, 그 메가 진화라는 게. 알겠니? 포켓몬 도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곳에 가면 다양한 삶의 포켓몬, 다양한 생각의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거야. 때로는 직접 부딪혀 다른 이의 삶과 생각을 받아들이며 무엇이 소중한지 생각하는 사이에 너희 세계는 넓어져 있을 거야. 나는 메가 진화를 능숙하게 다루고 싶어. 우리 부잣집 아가씨가 완전히 그냥 숙련된 트레이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트레이너의 피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말 엄청난 엄청난 사람이 될 겁니다. 최고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딴따라고. 나는 포켓몬 도감 완성했어요, 여러분. 나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라느니. 알겠니? 저도 메가 진화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은 제재 먹을 수도 있어요. 포켓몬 도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곳에 가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튼 가라는 거죠? 한번 볼까? 아이템? 주인공은 뿔커널에 있어야 해. 아들이에요. 리자몽 나이트 X. 리자몽에게 진액이 하면 배틀할 때 메가 진화할 수 있는 신비한 메가스톤의 일종. 파이리가 아니고 리자몽한테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 진화를 리자몽까지는 해야지만 이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아이템을 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날도로 막 만나라고 그래. 리자몽이 아마 30몇 레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3인가 6인가. 불의 돌로 진화하는 건 아닌가? 불의 돌로 진화였었나? 잘 기억 안 나네요, 그거는. 연구에 도움이 될 툴을 개발하고 있단다. 완성까지 기다려주렴, 이러고. TV나 세탁기 같은 것도 어떤 포켓몬의 연구에 필요하대. 여기 뭔가 희한한 연구 많이 하고 있네. 포켓몬은 특성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랄랄랄랄라. 포켓몬은 수컷과 암컷,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없는 포켓몬이 있어요. 포켓몬에 따라 수컷과 암컷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지요. 젊은 시절에 마박사님에게 여러 가지 배우셨다고 합니다. 마박사 나왔다, 마박사.
포켓몬과 친해지려면 같이 있는 것이 최고예요. 이 볼을 사용해주세요. 럭셔리 볼을 손에 넣었다. 럭셔리 볼로 잡은 포켓몬은 친해지기 쉬워진다네요. 오. 나중에 팔겠지? 아무튼 볼 종류는 언제부턴가 진짜 많이 팍팍 늘어난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후로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막 스피드볼이나 막 헤비볼이나 그런 거 나오던 버전이 있었는데 뭐야 이 사람은 포켓몬스터인가?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겠네요. 인간형 포켓몬인가? 머리카락이 인간의 머리카락이 아닌데? 박사님이 선택받은 아이들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지. 저쪽에 한 명이 있어요. 이름은 랩이죠. 잠깐 이쪽으로 와줄래? 뭔가 제대로 이름 불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오, 당신이 박사님에게 포켓몬 도감을 훌륭하군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군요. 저는 플라드리. 아까 전 박사 이름하고 비슷하다. 빛나는 미래를 위해 포켓몬에 관해서 연구하려고 플라타는 박사님에게 여러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 당신이 갖고 있는 건 홀로캐스터. 정보는 중요하니까요. 당신도 활용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세계는 더욱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선택받은 인간은 포켓몬을 어려운 말 하는 거 보니까 얘 나쁜 놈인가 보다. 나는 추구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세계를요. 그건 그렇고 아름다운 세계라는 건 어떤 세계일까? 이 지방엔 여러 포켓몬이 있어. 포켓몬 도감이 그걸 알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면 좋겠어라고. 쟤 보면 막 되게 물타입 포켓몬을 막 꺼내고 싶어지는데. 야 레돌이. 나 말이야 신경 쓰인 게 있어서 그래. 이게 내 애칭이에요. 다음에 보자. 솔레오 카페에서 기다릴게. 이따 봐. 세레나 가고 싶은 양이 도대체 뭘까? 홀로캐스터로 하면 안 되는 걸까? 세레나가 얘네한테 말을 걸었다고? 설마 니들. 레돌이 고목내 마을로 가려면 연구소를 나가 왼쪽으로 돌아서 곧장 가면 돼. 아까 말했던 솔리오 카페도 그쪽에 있을 거야. 라고. 홀로캐스터라는 거를 일단 더 진행해 봅시다. 미래가 넓다고는 해도 큰 도로로 걸으면 문제 없어. 나는 가볍게 어슬렁어슬렁 산책할 거야라고. 고목내 마을도 솔리오 카페도 이쪽이야. 이거 마을 탐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던데. 마을이 커가지고. 아무튼 에펠탑 같은 거 보이고요. 일자로 못 가나? 오, 뭐야? 아, 그냥 프랭탕. 사모님 대단하세요. 완전히 미래 사람 다 됐네요. 택시를 타면 미래 어디든 금방 갈 수 있어요라고.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홀로캐스터라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 뭐냐면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거거든요? 영상 데이터를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치라고? 써봅시다. 말이 나온 김에. 헬로 홀로캐스터. 캐스터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흔들거려? 수신한 영상 데이터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끝이네요. 나중에 이걸로 연락이 온다는 거겠지? 이곳 스타일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군요 라고. 메종드 포르테. 대화는 안되네. 그냥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 이런 식의 진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건물 안은 못 들어가나 보다. 건물 하나하나 들어가게 하면 그것도 또 엄청 크겠지? 여기는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가지는 거고. 뭐야 보석상 같은데 이 녀석 머리에 뭘 달고 있네요. 벌레 같은걸. 푸린에게 말이지 달의 돌을 선물로 주니까 말이지 푸크린으로 진화하더라. 정말 대단해. 너 머리에 달린 거 달의 돌이냐? 아니 달의 돌이 뽑힌 자국이냐 이거. 희한한 걸 달고 있네 머리에. 넌 강물을 좋아해? 난 광물을 좋아해. 이번에 개그인데 웃어주질 않네. 극혐 개그. 아니 이게 누구신가? 도처마다 소문이 자자한 레비님이 아니십니까? 잼잼. 레비님 땅만 딱딱한 돌이 있습니다요 잼잼.
저희가 자신있게 권한 일품 거북왕 나이트입니다요. 거북왕에 놀라운 힘을 주는 파워스톤입니다요. 네비님의 과 특별한 가격 100만원인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미친이가. 주세요. 제 눈이 이상한 건지 돈이 부족합니다요. 거북왕 나이트를 받을 수 있다네요? 이거 아마 이전에 얻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겠지? 뭐야, 니자몽 나이트랑? 아니네, 이건 X네. 그냥 나이트하고 X는 뭔 차이지? 여튼 비싸. 없어 돈. 아, 이런저런 장사를 어쩌면 모든 게 잘 되지 않았어. 하지만 돌을 보는 눈이 있다는 장점이 차는 남편.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의 돌이란다, 라고. 아빠, 이것 봐봐. 이젠 단대기가 아니야. 응? 여튼, 돌을 파는 가게 스톤숍에 어서오세요, 라고 진화의 돌 같은 거 파는 거 같죠, 역시나. 아, 이럼 또 갈등되잖아, 우리. 뭐야, 불똥이가 이거 있으면 진화할 텐데. 아닌가? 불똥이 진화하죠, 이거. 불돌 가지면 진화할 것 같은데? 파이리 강제 진화 같은 것도 하던가? 혼자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강제 진화할 수 있는 애들은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뭐 EV도 물론 돌 가지고 진화하고요. 뭐 그런 가게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이번 백화점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오, 어서 오세요. 오, 나 스타일리시. 죄송합니다. 여긴 스타일리시한 분들의 가게입니다. 미리서 여러 가지를 하신 뒤에 다시 한번 방문 부탁합니다. 야, 가게에서 문전박대 당했어. 야, 내가 어때서?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내 스타일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미치겠다. 한약을 계속 먹였더니 포켓몬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야, 왜 한약을 먹이고 그래요 포켓몬한테. 무슨 포켓몬인데? 와, 눈이 되게 맑아요. 근데 잘 안 보인다. 그거, 아, 저런 애 있었는데 지금 뭐였더라? 힘의 가루를 밥에 뿌려서 단숨에 집어삼키는 거지. 상상만해도 힘이 솟는 것 같네. 당신이 원하는 상태에 어울리는 한약을 추천해줄게. 회복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힘의 가루. 외국에서 들어온 한방약. 아, 만능 가루. 포켓몬 한 마리의 상태 이상을 모두 회복한다. 힘의 가루. HP를 50만큼 회복한다. 200만큼 회복한다. HP를 모두 회복한다. 부활초. 기절한 포켓몬 한 마리의 HP를 모두 회복한다. 이런 게 벌써 나오네요? 근데 매우 쓰다는 말이 적혀 있으니까 아마 친밀도가 떨어진단 말이겠죠, 아마. 근데 성능은 좋네요. 처음부터 부활템 하나 있다는 거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전멸당하면은 치밀도 떨어질 거 아니야. 다른 데로 가봅시다. 이 사람은 뭐야? 해버 브레이크. 나무 근에서 잠깐 쉬는 중이야, 라고. 왜 이렇게 다들 영어를 좋아해? 꼬맹이든 싹둑싹둑 포켓살롱. 오, 아까 전에 강아지들이 트리리 트리리 미미앙. 뭐래, 저기 있지, 나랑 트리링은 말이야 마음이 참 잘 맞아. 같은 시간이라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걸 보면 알아. 트리미앙의 커트는 5일 정도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털이 자랑이 너무 빨라서. 나는 점장, 그래서 나에게는 보입니다. 뭐가? 당신의 트리미앙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없어. 그런 듣고 싶으신가요? 아흥. 트리미앙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파든. 이것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섞어대는 거야. 그루밍 포켓살롱에 어서오세요. 고객님이 주문하시는 스타일로 트리미앙을 커트해드립니다. 없어요 그런
뭐야 그 이런 강아지 포켓몬 이거 완전히 꾸미기용 포켓몬인가 보네. 강아지 이 포켓몬 전용이잖아 가게가. 그냥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옆에는 뭐야? 이건 사람은 그거 아니 카페네요 그냥. 아침에 집을 나올 때는 101마리의 트리미안과 작별의 키스를 해요. 예, 어서 오세요. 개 주인 카페인가? 어, 앉을 수도 있네, 의자에. 오, 오, 오. 오, 오. 아, 칼로스 지방에서 모인 트리미앙 러브, 줄여서 트리러블 느껴요, 라고. 트리미앙, 무슨 애호회 같은 건가? 트리미앙 애호가에, 트리미앙 애호가에 의한, 트리미앙 애호가를 위한 카페랍니다, 라고. 이곳에 있는 이유는 유한 마담들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변태가 있어요, 여기. 어, 저희 트리미앙은 킹덤 컷, 그래요. 단골 손님이란 증표랍니다. 라느니, 개 놔두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튼. 어? 아, 이벤트구나. 아, 죄송합니다. 현재 도시 일부에 정전이 발생하여 관련 공사 중이라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탑을 못 본다니. 이거 카메라 돌릴 때 블러 효과도 있다. 약간 뿌옇게 변하죠? 저기 차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런저런 효과 많이 넣어줬다. 여튼 이 뒤로 못 간다고. 왜 이것들은 한 번에 두 마리씩 하는 거야 전부 다. 스타일리시하다는 건 미르시대 바삭하다는 걸 증명한대라고. 류미르님의 미르시티 같은데 이거. 뒷사람들의 말이나 유행 같은 거에 좌우되지 마. 하긴 당신은 좀 좌우 됐으면 좋겠는데요. 머리가 왜 그래 이거. 아, 통통한 보디라인이라도 그걸 어울리는 멋이 있잖아. 그러니까 난 멋도 밥도 둘 다 즐기고 있어. 어? 이 파닥이랑 똑같은 애다. 포켓몬들과 매일 커플룩을 입고 싶어서 상하이가 같은 옷을 몇 벌이나 가지고 있어 라느니. 다양한 부티크의 라인업 알고 싶지 않지는 않니? 않지는 않니? 알고 싶다. 아, 부티크를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 모자를 팔고 있는 전문점이야 라고. 미르시티는 뭔데요? 고급스러운 아이템. 인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셔츠나 재킷 그리고 팬츠. 팬티가 아니고요. 중절모로 추천해줄 만해 라고. 삼체시티는 스포티한 아이템. 후니시티 캐주얼한 아이템 등등등. 아직 안 가본 도시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이젠 들어와도 되나요? 어서오세요. 어우 나 스타일리시. 안돼 내가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아이 왜 자꾸 이 도시는 나를 거부하는 거지? 다른 데로 좀 들어가 봅시다. 전 택시 드라이버. 정전 중에는 운행을 못하니 느긋하게 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가 정전이라서 전부 다 못 돌아보나 봐요. 막 택시를 못 타고. 이 아이들이 커서 함께 미를 이동하길 기대하며 열심히 키울 거예요. 메이클은 이거 웅웅을 하면서 잠들어 있다. 메이클이라는 그건가 보죠? 여기는 미르 교통 영업소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티 라이프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기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고 셔틀이란. 고고트의 등에 타고 사우스사이드와 노스사이드를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죄송합니다만, 정전이나 안전점검 때문에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미르 택시란? 가고 싶은 장소로 모시는 고속 택시입니다. 돈은 좀 들지만 빨리 가고 싶어라고 생각한 손님에게는 랄랄랄라 하지만 운행 중지. 아이 TMV란?
미르와 기남시티를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입니다. 멀리 떨어진 기남시티까지 하이스피드로 모십니다. 라고. 왜 운송업체인데 층수가 있지? 위층에 뭐가 있길래? 택시기사라도 있나? 오늘로 가득하군. 좋아 좋아. 응? 야 안녕, 난 쓰레기 치운 아저씨야. 모든 칼로스의 쓰레기통을 텅 비우고 있는 사람이야. 헐, 저 아저씨를 없애버리면은 쓰레기통을 좀 더 뒤질 수 있단 말인가? 스타팅 포켓몬 개구리요. 사우스는 남쪽, 노스는 북쪽, 이게 맞지? 예. 항상 어느 쪽이 사우스고 어느 쪽이 노스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라고. 어? 와우! 갑자기 말 걸지 말아줘. 너무 콩닥거려서 너에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기는 쇠고랑이죠. 찰컹찰컹. 별은 밤에 빛나는 법. 그래서 낮에는 일 안 해. 그럼 뭐하러 왔어? 힘을 내려면 잘 쉬어야 해. 이거 중요한 거야. 물론 얘가 역해는 아니지만 아니라서 더 큰 문제인가? 다 얘기했죠? 여튼 운송업체라고. 지금 딱히 안 가도 되는 곳이었네요. 여긴 카페인가? 아까 전에 봤던 카페 같은데 왠지. 구조가 똑같은데? 이 가게가 있는 거리에 포켓몬 센터였나? 포켓마일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아저씨가 계시잖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 센터를 안 가봤네요. 포켓마일 포인트의 설명서라. 닌텐도 3DS 본체에 엇갈린 통신이나 교환 등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뭐인 포켓마일 포인트는 포켓몬 센터에서 도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는군. 낯은 좀 가리지만 소통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는 카페입니다. 라고. 그래서 벽을 보고 있나? 포켓 파를레로 놀고 있었는데 엇갈린 사람의 포켓몬이 놀러왔네. 전 세계 트레이너들과 엄청 간단하게 포켓몬을 교환할 수 있다니. 미라클 교환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미라클 교환. 친구가 업로드한 배틀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는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 이런 기능도 있나 보네요. 코드를 주면은 그걸 볼 수 있나 보지? 잠깐만, 카메라 양반. 아, 이 아저씨 여기로 있어. 야, 뭐야, 나 빼곤 다 지나갔는데 나만 못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거 차별 아니야? 아줌마 지나왔잖아. 왜 아줌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시가 막 날 차별해. 오,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 에, 포켓몬 연구소 건너편에 포켓몬 센터가 있구나. 저번에 보니 박사님 몬스터볼을 사고 있었어. 연구소 저쪽에 있는데.